요한복음 2장은 예수가 갈릴리 가나에서 처음으로 기적을 행한 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동물들과 환전상들을 쫓아내는 예화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두 개의 예화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관계가 있어요. 먼저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결혼식에서 어머니인 마리아로부터 그 사정을 들은 예수의 태도는 수수께끼처럼 여겨져 왔어요.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대화를 기록한 복음서의 저자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와 어머니와의 관계는 보통의 인간 사회에서 나타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 예화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돼요. 결혼식에서 포도주가 결핍되어 있다면 마치 가정에 식량이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결혼식에서 신부는 어디 있을까요? 신부가 없는 결혼식은 없으니까요. 지금부터 이야기의 포인트는 포도주가 떨어진 결혼식으로부터 좀 더 인간의 심층적인 문제와 이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는 진리로 이동하게 돼요.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이자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감각적 자아예요. 아무리 환경적 조건이 갖춰지더라도 감각적 자아인 에고의 만족은 오래 가지 않아요. 에고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을 이해하면 이제 그리스도와 마리아와의 대화가 이해될 거예요. 에고는 모든 것을 항상 충족하시는 이에게 와서 결핍을 호소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예수는 여인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나무라고 있어요. 마치 아빠가 다 주었는데 아빠를 믿지 못해 은행 통장 잔고를 확인하지 않고 있는 어리석은 딸을 나무라는 것 같아요. 결핍의 고통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결핍은 에고의 본질적 한계이고 믿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어요. 믿음 없는 에고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리스도는 에고와 항상 동행하지만 에고는 그걸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외로움을 느끼고 결핍을 호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시간은 이르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에고가 완전히 일체가 되어 결핍에서 노연하는 때는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때만이에요. 그 시간이 이르기 전에 에고는 텅 빈 자기 안을 채우려고 필사의 노력을 통해 무엇이든 채워보려 하지만 만족하지 못해요. 잠시 만족을 느끼지만 점점 더 큰 공허함을 느껴요. 내 밖에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한 기쁨으로 채우지 못해요. 종들이 빈 통에 물을 채워 연회장에 갖다 줬더니 포도주가 되고 연회의 주관자가 신랑을 불러 좋은 포도주를 나중까지 아껴둔 신랑을 칭찬해요. 통상 신랑들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모두가 취한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기 마련이라면서요. 삶은 마치 그런 결혼식과 같아서 처음은 포도주처럼 향기롭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냄새에 나고 고통스러워지게 마련이지요. 에고들의 삶은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개입하면 이런 현상은 완전히 역전되어서 삶은 살아갈수록 그 향기는 더 깊어지게 돼요.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 사건을 예수의 첫째 세매의 온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표적이라는 의미인데요.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예수를 가리키는 의미예요. 우리와 동행하는 우리의 참 자아로서, 삶의 참 기쁨으로서, 에고의 신랑으로서의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 예수는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 동물들과 환전상들을 쫓아내어 유대인들은 정결한 의식을 통해 몸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에서 동물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누군가 제물로 드려질 동물들을 다 쫓아냈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들은 전통을 무시하는 예수에게 그의 하나님 됨에 대한 증거를 요구해요.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지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는 당신 몸이 성전임을 선포해요. 예수가 한 대답은 유대인들을 만족시키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나중에 이해하게 돼요. 이 두 가지 사건은 예수의 정체성을 완전히 드러내요.
예수는 두 사건을 목격했던 제자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히 인식시킬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는 자신이 모든 이들 안에 내주하는 하나님임을 선포하셨던 거예요. 우리라는 성전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그리스도인가요? 에고인가요? 항상 결핍을 호소하는 에고가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결국 유대인들처럼 성전인 자기 몸을 더럽히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19절은 예수의 죽음을 마치 미래의 사건으로 그리고 있지만 우리는 요한복음의 끝에 서야 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언제나 현재적 사건으로 우리 안에서 체험되지 않으면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